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디키입니다. 장인어른 댁 어항 간단하게 꾸미고 유지할 수 있는 어항 얘기하면서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명절 맞아서 온 김에 그 어항들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수전은 이제 거의 운영 1년 정도 되는 음성 수초항이고요. 미크로소리움 한 종류만 있어요. 2탄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있고요. 여과기는 거리식 여과기 그리고 스펀지 여과기 이렇게 있는데요. 뭐 투자 속보까지는 제가 거리식만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거리식이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안에 솜을 좀 넣어놔도 분진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거리식 영화의 부족한 부분을 스펀지가 이렇게 채워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보완되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조도 그렇고 저 옆에 수조도 거리식이나 스펀지를 같이 써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여기는 체리새우들이 이제 20마리 현재 있고 한 추가 이제 명절 지나고 50마리 정도 투입 예정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유지 보수가 쉬운 그런 어항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즐기기 굉장히 좋은 세팅과 레이아웃과 그런 어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조명은 한 6시간 정도 키시고요. 수질 관리는 저희 분말 랩 액티브, 새우 먹이는 랩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시드 이렇게 같이 해서 세 가지 분말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수조입니다. 스펀지 여과기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덤불 뒤에 있었거든요. 여과기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펀지 여과기 단점이 어항의 레이아웃을 망친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옆으로 잠시 빼낸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촬영이 끝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탄은 안 들어가도 이렇게 유지는 된다. 푸릇푸릇하게. 옆 어항도 한번 볼게요. 네, 이 어항도 똑같은 크기와 구성이고요. 거리식 여과기, 스펀지 여과기, 그리고 아쿠아렉스 조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사 한 포 깔아가지고 뒤도 똑같아요, 높이는. 흑사 한 포 깔아서 이렇게 있고요. 이 수초 아메리칸 워터 스트라이프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심어놔도 잘 크거든요. 이 유경이라 끊어서 또 이렇게 심으면 또 자랍니다, 그 자리에서. 아래는 저기 기존 수조에 있던 거에서 너무 자라가지고 번식도 잘해가지고 거기 있던 것들 분촉해가지고 이렇게 미크로소리움들을 심어놨고 총용석 그 다음에 유목 그냥 하나 덩어리 하나. 아, 물 색깔 왜 이러냐면 제가 오늘 촬영할 걸 생각을 안 하고 아까 랩 액티브를 좀 넣었어요. 이 세팅한 지 얼마 오래지 않은 어항이기 때문에 넣고 거의 한 1시간 정도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내일 아침 되면 아마 쨍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조명 아쿠아렉스고 개방감 되게 좋죠. 아쿠아렉스에 그다음에 거리식 여과기에 스펀지 여과기로 이렇게 같이 써주는 네, 이런 구성이에요. 그 두자 소폭 정도에서는 요 정도 구성으로 가장 좋고요. 이 두 수조 다 왜 외부 여과기를 사용을 안 하냐면 이게 받침대가 어항 전용 받침대가 아니거든요. 그 외부 여과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제가 여과기 선택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여과기는 어항 위에 있고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효율이 좋게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항이고 주자 소폭이기 때문에 최대 거리식 여과기의 마지노선과 그리고 거리식 여과기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 분진들 그것들을 스펀지가 이렇게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스펀지는 보기가 싫기 때문에 이런 수초로 뒤를 막았다. 스펀지가 여기 와 있으면 보기 싫겠죠? 고압이탄이나 저압이탄 안 들어가고 있고요. 수질이나 이런 관리는 랩 액티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시드 저희 분말 3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부피를 밀어내는 것도 지금 산소 부족해서 그래요. 액티브 뿌리고 나서 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평상시에는 장난 아니게 돌아다닙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님 댁 어항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조만간 이사를 가시는데 이사 가시게 되면 제가 석자나 넉자나 그 공간을 보고 다섯자나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어항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뭐 보는 저도 되게 좋네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세팅을 해서 꾸미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애니멀로의 디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